예, 2019년 1월 28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EM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왜 재밌느냐 하니까 첫째, 기존의 영문법, 지금의 중고등학교 영문법 영어 수업 있잖아요. 영어 수업에서 영문법을 마이너스를 한번 해봤어요. 영문법이라고 하면 뭐 to 부정사니 뭐 부정사, 동명사, 뭐 현재 분사, 뭐 과거 완료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이걸 다 한번 마이너스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를 하고 새로이 한번 마이너스 한 다음에 새로운 영문법 체계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법 체계를 구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학교, 기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뭐 7, 8년씩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7, 8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분들이 7, 8년 뒤에 과연 영작을 한국어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 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1% 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명? 한 반에 한두 명?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이런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영문법 체계로서 이 비율을 한 10% 정도까지 올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2년 정도, 그죠? 공부를 한 2년 해서 영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한 10% 정도 오게끔 그러면 좋죠. 기존의 한국 학교에 7, 8년 공부해서 그 중에서 1%만 되는 것이 2년 공부해서 10% 정도는 편하게 그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본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기존의 영문법 체계를 마이너스 했어요. 우리 오픈에이치 플랫폼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기존의 것을 마이너스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문법 체계로 해서 에피소드를 대략 에피소드는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이것이 현재지만 70개 정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상당히 재밌는 교재를 씁니다. Mockingbird. 하고 또 킬링 어 마킹벌드라고 하는 또 책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1. 세 권의 교재를 써요. 요걸 해서 요런 새로운 형태의 영문법 체계로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중급 1년차와 2년차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1, 2년차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오픈에이치 플랫폼은 프로그래밍 캠퍼스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죠. 왜 그럴지 그 목적이 이거에 있습니다. Why English라는 거죠. 첫째는 일단 개발자로서 초급 개발자 그렇죠? 초급 개발자에서 중급 개발자로 넘어갈 때 그 턱이 바로 잉글리시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잉글리시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어가 중요하고 그런데 기존의 이러한 방식으로는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기존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것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새로운 것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마이너스 한 거예요. 다 마이너스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니까 영어 수업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와 수학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코딩. 영어와 수학과 코딩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걸 통합시킨 거예요. 왜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니까 이 책 자체가 있습니다. 책 자체가 수학의 기초인 논리학 분야이고 그리고 논리학 중에서도 기대하십시오.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
개념을 제공합니다. 핵심 개념이 뭐냐니까 여러분 혹시 펑셔널 쪽에 관심을 가졌는 분 있으면 펑터란 말 혹은 모노이드라든가 혹은 모나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상당한 레벨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중급에서 고급 프로그래머, 고급. 이 고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뭘 두고 고급이라 그러냐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뚝딱거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혹은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한 뭐 인바라든가 엘름이라든가 뭐 퓨어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언어를 쓰게 하거나 사이클 J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거나 리액트 JS 같은 라이브러리, 얘는 라이브러리죠. 뷰 라이브러리고 얘는 프레임워크예요. 이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을 고급이라고 할 때, 네, 그런 수준을 고급이라고 할 때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요걸 넘어야 돼요. 요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이해를 한국인 개발자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해봤었는데 거의 99%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교재를 아예 중학교 1년차 정도부터 공부를 하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에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고급 프로그래머들도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개념들을 아예 쉽게 몸에 아예 익혀버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재를 이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영어의 구조로 가는 이 강좌는 영어와 수학과 코딩, 수학 중에서는 특히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그리고 람다 캘큘러스,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좀 조금 그렇죠. 카테고리 시어리, 셋 시어리 이런 시어리.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이걸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설명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70개 정도 에피소드 올렸어요. 그러고서 2월 한 달까지 열심히 해서 아마 마저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목표, 다른 용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의 부분, 이 부분은 좀 뭔가 기술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이 강좌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지금 오픈에시 캠퍼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픈에시 캠퍼스를 구성하는데 목표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초중고 400만 명이에요. 400만 학생들에게 코딩과 로보틱스 실습 과정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고 한 달에 1,000원, 그죠? 한 달에 1,000원에서 로보틱스까지 하면 10,000원 수준까지 될 겁니다. 이 정도 사이의 비용으로 코딩과 로보틱스 관련 커리큘럼들을 다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코딩과 로보틱스만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1+1 이런 게 있잖아요. 1+1 혹은 2+1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개념으로 해서 코딩과 로보틱스 수업을 받게 되면은 로보틱스 수업을 받게 되면은 1+1으로 영어와 수학을 같이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저변을 넓히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영문법보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영문법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말로 설명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직접 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영문법 지식들을 몽땅 다 재구성해서 없애버리고 열심히 외웠던 것들이 별다른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영어를 잘 읽고 잘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영어 수업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저변을 좀 넓혀보자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지금 에피소드를 1월 한 달 동안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녹화했고 중요한 것들은 다 거의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실제 이 책들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고 논리학적인 문제들도 같이 풀고 그리고 또 문법이 아니라 어떤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의 보완적인 지식들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500개 정도 한 2년치 학습 분량이죠. 2년 분량입니다. 2년 분량을 공부를 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말까지 2년 정도 공부하면은 학교 영어 7, 8년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 요거는 1 플러스 1 개념으로 무상으로 요 학생 요 수업들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다 공개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까지 영어 강좌를 2월 말까지 해서 이거 다 끝낼 거고 이어지는 3월 달부터는 수학이 얘기하자면 지금 수학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의 한국 수학 수업과는 좀 다르게 이미 중등 중급 1년차까지는 녹화를 끝냈어요. 초급 1년차부터 중급 1년차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중급 2년차부터죠. 중급 2년차부터 대학 수준까지죠. 대학 수준까지. 그러니까 카테고리 시어리까지입니다. 카테고리 시어리. 그 수학은 사실상 집합론이에요. 집합 개념이 수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 그것을 3월달, 4월달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4월달까지는 끝낼 거예요. 대략 4월 말까지 끝내면은 그러면은 영어 수학 수업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수학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시스템의 영어 수학 수업을 준비를 하고 요렇게 해서 요것들을 코딩 로보틱스를 우리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할 때 1 플러스 1의 개념으로 무상으로 그러니까 번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번들로서 제공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선한 충격일 거예요. 이 제가 진행해서 올려놓은 강의들 보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